그래요. 류준열 씨와 유해진 씨가 택시운전사에서 이미 만나셨죠? 아, 네네. 그렇죠. 그리고 류준열 씨와 조우진 씨가 돈에서 만나셨죠? 네네. 그렇게 되면 교집합이 류준열 씨거든요. 딱 중간 교집합 역할을 제가 잘했나요? 교집합 역할을 제가. 잘했어. 공집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아, 교집합이었다. 네. 네. 이제 오늘 의상도 교집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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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막내답게 그 현장을 진짜로 우스갯소리 꽤 잘해요. 아, 유머 감각이 엄청나요. 네, 진짜 그 아니 택시 운전사 때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길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하나 줘 형님 이거 한번 써보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앵겨도 주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머하면 또 우리 유해진 씨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오늘에서야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겁니다. 돼요. 예. 이게 기자님들 앞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왜냐면은 진짜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분위기를 선배님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군들을 이제 다 리드를 하시면서 거기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하는데 저도 이제 하나 거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지면 선배님 약간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이제 그거를 내색을 안 하세요.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아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자극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이.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대본보다 이제 그런 걸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선배님께 준비해서 가면 이제 평가가 이제 있죠. 괜찮았던 것 같다. 또 그런 분위기가 더 끈끈함을 팀워크를 또 만들어주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유머에 있어서 합이 착착 맞아졌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조우진 씨는 사실 이번에 유해진 씨와 처음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조우진 씨가 완전히 유해진 씨의 매력에 마성에 빠졌다고. 네. 이태호 회장님의 매력에 완전 빠졌죠. 저는 제가 좀 취향이 아재 개그에 가깝나 봐요. 그런 아재 개그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입체화가 되면은 유해진 형님식의 개그가 되지 않을까. 뭐 두 분 입담 나누는 거에 저는 그냥 리액션만 했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 선배님이 이제 대답이 있으시잖아요. 좋았어. 너 이 자식? 뭐 이렇게 하면 그걸 해내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쓱 떠나세요. 그러면은 그걸 다 듣고 있던 형이 하나를 또 던져요. 아 가시고 나면? 네, 쓱 하면 야 준열아 이러면서 쓱 하나 던지면 그게 엄청 터지는 날이 있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실망할 때가 있고 그 기복에 많이 이제 크신 형이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